헤드라이트 셀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지금 인터넷에서 차종별로 이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시공할 수 있는 필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컴퓨터 재단은 이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재단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필름만 그대로 떼서 붙이는 방식인데, 자, 셀프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헤드라이트를 좀 케어를 해야 되겠죠. 헤드라이트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헹궈줍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컴퓨터 재단으로 필름이 이렇게 재단이 된 거예요.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이렇게. 자, BPF를 시공하는 이 인스톨 겔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팔고요. 또는 직접 제조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재단이 된 필름이에요. 필름에도 인스톨 겔을 충분히 적셔주고, 헤드라이트에도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필름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컴퓨터 재단으로 된 필름은 이 끝을 맞추면 이쪽 끝이 짧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헤드라이트 모양이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블록져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놨을 때 이런 산이 생기네요. 산이. 이런 산이 생기는 거를 살짝 늘려주면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산 생긴 거.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산이 없어지죠. 이런 방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드라이트 시공을 셀프로 잘 하시려면은 필름을 올렸을 때 첫 번째로 이쪽 한 곳을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쪽 한 곳을 이만큼을 고정을 시켰죠. 여기 나면 필름을 이쪽으로 살짝 늘려줘야 되는데 딸려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필름을 살짝 들어서 다시 한번 안에다가 인스톨 겔을 묻힌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을 살짝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쪽 끝면, 반대쪽 끝면을 물로 이렇게 헹궈요. 잘 붙을 수 있게. 자, 그리고 필름을 이 끝면에 맞게끔, 이렇게 모양을 해놨거든요. 이 모양에 맞게 당겨가지고 고정을 하세요. 여기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름을 자세를 잡아놓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죠? 이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서 물을 아래로 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기준에서 위로. 빼고, 아래로 빼고. 자, 너무나 쉽죠?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 필름을 올려서 한쪽을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반대편 쪽을 또 고정을 시켜요. 살짝 늘려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필름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고정을 하면은 필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를 살짝 잡아서, 이 모양대로 잡아가지고 가운데에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위, 가운데에서 아래로 깨끗하게 물기만 빼시면 끝나요. 자, 그러면 지금 완성이 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고정을 시켰던 면이고요. 필름을 그대로 살짝 당겨가지고, 자, 이렇게 끝 라인에 고정을 한 다음에 가운데에서 기준을 잡고 위아래로 물을 빼주는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나 깔끔하게 시공이 나왔죠. 자,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은요, 누구나 헤드라이트를 쉽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서 그 컴퓨터 재단되어 있는 필름을, 자기 차종에 맞는 재단되어 있는 필름을 누구나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이렇게 시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시공하는 거는 세계 특허 받은 나노피전 필름이고요. 이제 인터넷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필름은 거의 저가형 필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쓰는 필름은 조금 고가기 때문에 따로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아요. 헤드라이트 PPF 필름 시공은 이렇게 시공하신다면 누구나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다른 꿀팁으로 해서 꿀팁 영상을 또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